안녕하세요. 오늘은 사이타마를 만나는 괴인들은 다 이렇게 돼버리는데 이런 사이타마에게 맞고도 살아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같이 보시겠습니다. 마루보리, 최강의 남자가 되고자 밤낮으로 강도 높은 훈련을 하는데 후케가오라는 마루보리의 형이 발명한 금국의 딸기맛 스테로이드를 먹고 거대 괴인이 돼버리죠. 그러나 역시 사이타마를 만나게 되면서 맞고 쓰러지는데 다른 괴인에 비해서 형체는 유지하고 있는 걸로 봐서는 그래도 살아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모스키토 소녀 1기 2화에서 제너스와 함께 처음 등장했는데요. 제너스 박사가 만든 진아의 집 괴인 중 한 명이죠. 이 정도면 거의 죽었다고 봐도 될 정도인데 이후 무라타 선생님이 라이브 중 모스키토 소녀의 근황이 공개되면서 혹시 살아있을지도 모른다라는 의견이 올라왔는데요. 애니판에서는 이 부분을 느리게 보시면 복부 쪽 피주머니만 터진 것으로 보이고 만화에서도 이렇게 형체가 유지된 채로 날아가고 있어서 살아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망한 실험체에 포함되지 않았고 여기에 모스키토 소녀가 있을 거다라는 의견이 올라왔는데요. 왠지 그냥 살아있기를 바라는 팬들의 마음이 아닐지. 음속의 소니, 사이타마의 비공식 제자라고 불릴 정도로 사이타마를 집요하게 쫓아다니는 캐릭터라고 할 수 있죠. 첫 만남부터 독소 부위를 맞으면서 보는 이까지 아프게 했는데요. 심지어 브로편에서도 같은 부위를 맞게 되면서 불운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리지널에 따르면 지금까지 총 14번을 만났다고 하네요. 해머헤드, 조직에서 훔쳐온 슈트를 착용한 B급 현상범인데요. 소닉에게 당하고 도망치다 사이타마를 만나는데 일격에 슈트를 파괴당하고 다행스럽게도 목숨은 건졌죠. 현재는 취업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다시마 인피니티, A급 히어로 바네이게와 황금볼을 쓰러뜨린 강력한 괴인인데요. 장을 보고 돌아오는 사이타마와 마주치는 바람에 저녁 창거리가 되고 말죠. 거의 죽은 것으로 보고 있는데 만화에서 마지막에 이 장면이 나오고 어딘가에는 살아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코치, 제레벨 용급의 괴인 옆에 간부급 괴인인데요. 가로위의 강력한 일격도 버티고 실버팬과 봄의 교화 용살권을 막고도 멀쩡했는데 사이타마의 안자펀치 한방에 기절해버렸죠. 다행스럽게도 튼튼한 몸을 가지고 있어서 기절 정도로 끝난 것 같은데 이후에는 사이타마를 보면 도망가버립니다. 괴충 흑지렁이, 원펀맨 2기 OVA 1화에 등장하는 괴인인데요. 운 좋게도 사이타마의 펀치가 너무 강력하다 보니 풍압으로 인해 살아남은 것 같아요. 하지만 천적을 만나게 되면서 이렇게 되어버리죠. 가로, 소닉 다음으로 사이타마에게 많이 맞은 캐릭터를 꼽자면 가로우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 한 방, 여기는 발로 또 한 방. 제대로 싸우기 전부터 이미 세 번 정도를 만났죠. 자, 여기서부터는 원펀맨 원작의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청에 유의 부탁드립니다. 사이타마의 맹공을 받고도 살아있는 유일한 캐릭터로 이후 원작 112화에서 깜짝 등장하면서 이후 다시 등장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을 모으고 있죠. 이불 천연수, 원작 87화에서 사이타마에게 공격당한 것으로 보이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놀랍게도 살아있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돈신에게 먹히고 말죠. 그분, 닌자마을의 창설자이자 아직은 이름은 알려지지 않았고 닌자들 사이에서는 그분으로 불리고 있는데요. 역시나 사이타마를 먼저 만나게 되면서 이런 모습이 되고 말죠. 이후 친구냐라고 언급하는 것으로 보아 인간으로 생각해서 죽이지는 않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외 스낵, 탱크톱 타이거, 탱크톱 블랙홀, 자코스, 바쿠잔, 초제, 스에류가 있습니다. 오늘의 결론, 사랑과 강아지는 죽이지 않는다.